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부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복음서의 기억을 또 베드로와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말씀의 흔적,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그 가운데 스며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직설법과 명령형을 잇는 그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설법은 하나님의 직설법입니다. 그 직설법은 하나님이 하신 일 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하신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하신 일 이게 하나님의 직설법이죠. 우리 인생은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이란 역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배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도 아주 이 강물처럼 계속 밀고 들어오는 말씀들이 계속 빼곡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직설법에 있다. 오늘 그걸 머리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또 뭔가를 해야 되고 이 명령형에 취해서 명령형에 약간 밀리고 부담을 받아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하기에도 허둥지둥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담스러운 의무로 받으면 늘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쥐와 고양이 놀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게 한 가지인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도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하는 게 하나 있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 하나는 또 뭐겠어요? 앞에 두 가지의 대비가 되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 이게 또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어디 영성 서적에서 막 주워서 모아온 뭐 이상한 표현으로 도망가 버리는, 예, 거기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옷 입어야 하는지, 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어떤가,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철학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그런 심정적인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고요. 우리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죠. 아주 가장 단순화시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빚어져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에 담겨진 또 한 번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빚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럽고 뭐 그런 율법적인 의무 같이 다가오지 않고, 아하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야 한다보다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볼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늘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형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예, 머리에 이렇게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는 말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대로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게, 합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던 때의 모습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삶의 모습이죠. 예,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던지 간에, 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치장을 했던지 간에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항상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예, 에덴의 동쪽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서 서식하는 식물들은 다 이런 거죠. 예, 그런 저희의 뿌리가 보면 쓴 뿌리가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데, 예, 그거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니까. 왜냐하면 다른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다가 이렇게 감추고 계속 이런 게 올라오는데, 예, 감추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영적인 소스를, 근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면 되는 것이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인생은 자기 안에서 이렇게 늘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싸우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가? 그런 자기를 변명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사는 거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때여 사는 방법을 알게 됐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 영원히 이어져 가야 될 우리에게 유업 그 기업을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를 사모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아, 예수 믿고 살면서는 집을 한 채 지어야 되는구나. 예, 집을 짓는 것도 좋은 일인데 우리가 집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지어져야. 왜 집을 지어야 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무시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집이 없으면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다가 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초석이 필요한 거예요. 기초석. 기초석이 필요한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기초석은 살아있는 돌이어야 합니다. 아, 베드로가 좀 머리가 나쁘더니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집의 기초석이 되는 그 파리를 보면 아마 그 파리가 이 지금의 약 5층 건물 약간 돌로 된 그런 5층 건물로 파리 시내가 쫙 다 조성이 됐잖아요. 원래는 뭐 4층이었는데 하나를 올려서 5층이 됐대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파리 전체가 다 그런 건물로 이렇게 채워지는데 그게 아마 이 한 시기에 그렇게 일정하게 조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 그게 100년은 훨씬 넘었겠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19세기가 아니었을까 이제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파리에 그와 같은 도시 계획이 일제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들이 보면 돌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가도 집값도 안 떨어지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집값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견고한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그래서 저는 야, 돌로 지은 집은 정말 멋지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시멘트로 지은 집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돌로 지은 집. 우리 예수님은 산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돌의 기초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는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때깔도 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쾌적하고 좋은 그런 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살아있는 신령한 돌이 되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힘들게 미끈미끈해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모시려고 해도 쉽지도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기초석이 되고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집 그렇게 써놓을 수 있도록 여기에는 누가 호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렇게 문패를 딱 놓을 수 있도록 모퉁이 돌이 되시고 언제 몇 년 몇 월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모퉁이 돌을 딱 써놓고 기초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또 드렸던 비전 드렸던 서원 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주님께 받은 간증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에 대한 체험 하나하나 살아있는 기억으로 살아있는 돌로 세워서 거기에다가 말씀을 세우고 주관적인 자기 생각은 그게 무너지는 집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나는 비록 약하나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는 돌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빠지면 이빨이 빠져요. 그런 거는 다 치우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어서 마귀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 네가 힘들었지 이걸 하면서 관계 때문에 늘 마음에 고생했지 너는 이런 게 힘들지 마귀가 좋아하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다 모아놓는다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역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 다 이렇게 밀어내시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 찬양, 감사, 말씀, 끝. 아이 그래도 우리 노파심 이만큼 걱정 이만큼 불안 이만큼 그 다음에 자기 연맹과 그런 고백 이만큼 그렇게 좀 섞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멋진 간증이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 싹 밀어내고요. 그런 거는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몸이 났는데 염증과 같은 거예요. 염증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염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그냥 치료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 염증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가 이상해졌는지 몰라. 아니요 하나도 안 이상해졌어요. 염증은 치료하면서 사라지니까 그건 그냥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 염증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산돌이 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견고한 돌로 된 집을 지어가지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불면 꺼질세라 그런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지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염려 많도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수록 염려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를 할수록 내가 약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불안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올 때마다 불안해요. 또 무슨 불안한 얘기를 들을까? 물론 우리들의 삶에 자랑할 것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대하고 담담하게 어쩌란 말이에요.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일을 닥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기도해야지. 네. 그러면요 의사들은 전부 다 우울증과 노이로제에 시달려야 돼요. 그런데 의사들은 감정이입 안 하거든요 거기에. 물론 하죠. 생명에 대한 감정이입은 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과 아픔에 대한 감정이입을 해보면 그런 치료자가 될 수 없어요.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냉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그럴 수 없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뭐 기숙사 사감처럼 뭐 비사감과 러블레터 태국 쪽에 그런 단편이 있었어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누가 그렇답니까?
사랑하되 그러나 분명하게 객관적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기초석 위에 세우면 그대로 반드시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농촌에서 공동체 사역하는 강동진 목사님이 그 양계하는 사역으로 선교지에다가 이식도 하고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수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본인이 집을 많이 지었다고 그래요. 집 짓는 데 가서 사역도 하고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와서 이렇게 방문했었는데 보더니 목사님 건축은요 벽이 반듯하면 됩니다. 그래서 벽에 가서 이렇게 옆에를 보면서 벽 반듯하게 올라가면 건축은 그냥 됩니다. 예, 건축 회사에서 하니 예, 당연히 반듯하게 올라가겠죠. 예, 그게 안 되면 건물은 되지 않으니까요. 반듯하게 올라가려면 거기다가 감정이 섞여버리면 반듯하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돌은요. 예, 진리의 말씀과 분명하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비전에 기초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다. 온 거죠. 네, 온 거죠. 그러면 이기면 되죠. 근데 왜 왔을까? 게다가 감정이입을 해버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왔다. 왜 왔을까? 왜 우리에게만 올까?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질문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오케이, 그럼 이번 주간에는 그걸 집중적으로 묵상해보자. 기도하면서 한번 묵상해봐. 기도하면 크게 어른어른 거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고요? 안 짓죠. 짓다 말고 그대로 놔두고 거기 끝에 염증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막 곰팡이 쓸어 있고 그거를 쓰다듬으면서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쓰다듬으면서 상한 감정을 어떻게 치료할까?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까? 막 그런 이야기들 막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은 정말 복잡해져 있고 착잡한 여러분 이건 영성이 아니에요. 이건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면은 들여다보면은요, 굉장히 걱정스럽고 굉장히 두려워져서 들여다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들여다보기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질서가 있고 분명하고 그 다음에 숨이 일관된 것. 일이니까 이고 가니까 나고 A니까 B인가 봐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고 질서 있고 객관적인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다 이기는데 저만 못 이기죠? 오 마이 갓. 제발 그만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온 세상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 보세요. 그런 말 없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이 혹시 아무 얘기나 하고 있다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하죠.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은 어떤 굴러온 돌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팽개쳐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하나님이 고르고 깎아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 하나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맞춰서 깎아 놓으신 보배로운 산돌이시라는 거죠. 그 위에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예, 그분의 성품에 합당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줄로 재워주신 그 마당과 우리의 기업을 따라서 주님은 그러한 집으로 우리를 짓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될까? 그딴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심은 버리세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자꾸 불안과 염려를 채워놓으면 집안에 머무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집도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불안과 염려가 늘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가족들이 예. 엄마가 늘 기도하고 그래 그래 하는데 돌아서서 염려하는 빛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가족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기초 위에 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가정에 객관적인 게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꺼내면 다 부딪혀. 예, 이게 불행한 가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하지만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이에 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버렸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 올려버렸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 그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예, 약간 무책임한 거예요. 약간 무책임해야만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렸다가 찾아와요. 예, 그 놀이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쑥 던졌다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 쑥 던졌다가 찾아오는 거. 그게 뭐예요? 요요도 그런 거죠. 운동했다가 그만두고 다이어트 했다가 그만두고 요요죠. 다시 찾아오니까 하나님 옛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옛다. 네, 그러지 마세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울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또 이렇게 자주적으로 표현하면 돼요. 저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그거는요, 예수님까지 같이 싸고 잡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도 괜찮기는요. 어떻게 돼도 괜찮지 않죠. 예수님이 빚으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두는 거죠. 네? 내가 뭘 어떻게 해도 되기는요. 예수님이 그러면 또 막 쫄리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잘못했구나. 그렇지 않아요.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맞죠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 거예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습니다. 예. 그러나 7절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이거 도대체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없을 때 우리 인생에 집 짓는 그 기초석은 뭐였어요? 예. 자죠, 자.
내가 한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나는 이게 안 돼요. 나는 이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저런 거예요. 라는 그 내가 중심이 되고요. 그 나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죄지요. 죄. 나를 충분히 풀 서포트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죄죠. 그래서 그의 은혜에 너의 소망을 세팅하고 붙들어매라. 어제 말씀 베드로가 한 말씀이 아니라 너의 자아에다가 너를 네 인생을 붙들어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져다 놓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 말씀 가져다 놓는데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집에다 놓으려니까 놓을 데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네. 이사를 갔는데 소파가 안 맞아. 놓을 데가 없어요. 놓을 데가. 창고도 놓을 데가 없고 없어요. 그래서 베란다에다 놨다가 아니면 문 앞에다가 조금 놨다가 지하실로 내려갈까 하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천덕꾸러기야. 예, 있을 데가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실 데가 없어요. 불안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성맞춤 딱 맞아요. 거기에 올라가니까 그의 한량 없는 은혜 위에 세우니까 예, 예민하고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밤 늘 생각이 많았던 내가 그런 생각 싹 치워버리고 아주 서재가 단순하고 깨끗해졌어요. 예, 침실이 온갖 누더기와 너덕너덕너덕 거리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예. 그래서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러면서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늘 이거 하나하나의 하나의 추억과 하나의 사랑과 나의 과거들과 예. 그런 것들로 너덕너덕 누더기가 돼 있던 아주 심란하게 생기는 침실이 깨끗하게 주어졌네. 저는 정결한 병실 좋아합니다. 병원과 병실, 아프고 이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아꾸 소독약 냄새 약간 나는 그러면서 아주 밝고 온도 습도 딱 맞춰져서 그냥 깨끗해져 버린 그거 좋아. 물론 우리의 가정의 삶의 자리가 병원 같을 수 없어요. 제가 그런 결벽증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단순함이 좋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단순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명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그 집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게 그 유명한 9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유업을 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거부했죠.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 생각이 많아진 거죠. 영성의 적은 생각인 것은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죠. 생각이 많으면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많으면 하나만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눈동자가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잘 때 꿈을 꾸면은요 생각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잠에서도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숙면을 하고 편안해진다는 것은요, 생각이, 예수 믿은 건 그래 좋은 거예요.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다 턱 맡기면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진 사람은요,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네, 숙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 못하면 숙면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숙면을 못하지? 수면제를 드세요. 근데 물론 육체적인 여러 가지 뭐 질병이나 또 혹은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 불면증이라는 병은 없다. 예, 의사들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예, 주님 안에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면 예, 우리가 물론 나이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어린아이 때처럼 하루 종일 자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숙면하고 모든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울증이란 병은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에 우울증이란 없다. 예, 그러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유유우우 그거 금칙부호다 그거 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유유. 근데 그거 금칙부예요. 부정적인 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저는 그런 거 한 거 없는데요. 그게요. 같은 과예요. 같은 과. 유유로 들어가면서 시기와 악독, 기만과 모든 외식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예, 하나님 예배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살아계시고 깨어있게 대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 예,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향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죽은 집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 마음은 그거예요.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죽은 집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았을 때 죽은 집같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죽은 집같이 되어 있는 것을 금방 알아요. 여러분, 관심이 떠나버린 제사장들이 없는 곳, 레위인들이 없는 곳, 그곳은 죽은 집이에요. 관리되지 않은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예배를 가상적으로 드린다. 내가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뿐이지 예, 성전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정해보면 예수님이 꼭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돌아댕겨 출장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내 안에 잠시 들었다가 또 나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계속 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늘 향이 켜져 있어야 돼. 이 늘 안에 여러분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침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살아있는 집처럼, 근데 집이 죽어있어. 내 마음에 예배실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들어가서 해요. 네. 그래서 전 당번이라는 거 엄청나게 싫어해요. 교회도 그래서 당번을 정해가지고 내가 당번일 때만 가가지고, 그럼 내가 당번 아닐 때는요 나에게는 그 집은 죽어있는 집이에요. 천만에 그렇잖아요. 예. 주님의 집을 지키는 하우스마이스터예요. 예. 내가 있는 한 주님의 집은 살아있는 집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상가? 내가 뭐 교회를 지키고 있나? 예. 예배드리러 갈 때만 우리 교회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디아스포라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목마름과 타는 가슴으로 주님께서
산돌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주님이 거기에 늘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하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비천한 제사장이 아니고요. 예. 뭐 내가 해야 되겠지 뭐 내가 해야 되겠지 뭐 그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가 성도들에게 쓰면서 온라인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또 우리 부목사님들 다 휴가 보냈을 때 제가 와서 예배당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거 지금 제가 공치사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 안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는데 그게 저에게 빼앗기고 비천한 마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성주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자기 걸로 독차지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비천한 마음으로 있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마치 성주처럼 예, 문지기요 또 관리인처럼 있지만 그러나 성주처럼 그렇게 예, 그 마음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아무 데서 목사님 또 찬양하시나요?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아무도 없으면 막 찬양을 큰 소리로 하는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1대1 하시는 분들이 예, 어느 방에서인가 1대1 하는데 제가 막 찬양을 크게 하니까 되게 놀랐을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 또 찬양하시나요? 네. Why not?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여러분. 네.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런 자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회에 갔을지라도 가면은 예, 제가 열심히 인사도 하고 그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지금 우리 교인이었던가?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가면은 굉장히 쭈뼛거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낯설고 그래서 앉아있다가 빨리 나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생기면서는 어디 가든지 이렇게 정겹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인사했어요. 막, 아,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저분이 장로님은 아닌 것 같은데 하, 누구였을까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네. 유럽의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양육을 받은 분들 또 우리 재직이나 예, 집사님들 이상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디 휴가를 갔는데 뭐 헝가리를 갔는데 파리를 갔는데 뭐 프라하를 갔는데 아니면은 어디 예,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영국을 갔는데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현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 어디 교회를 가야 돼요? 저에게 물어보면 고맙죠. 예. 에이, 됐어요. 아무데나 안 되면은 인터넷 드리면 되고. 예, 우리는 그러지 않죠. 예배는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는 자리를 구해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예. 그래야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배드리는 건 없어요.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지. 그래서 어디 교회를 가면 미리 알아도 보고 예배 자리도 알아도 보고 될 수 있으면 얘기도 하면 좋아요. 저 예, 어느 교회 교인인데요. 예. 오늘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예,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부담이 될까요? 좋아하겠죠. 아, 그게 역시입니다. 아, 역시 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시는 분은 다르네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예고하고 갔으니까 감사헌금도 잘 써서 드려야 되겠죠. 예,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아름다운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끝나고 나면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예, 장규 목사님이 예, 꼭 안부 전해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안 했더라도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예, 목사님 혹시 다른 일 바쁜 일 없으시면 저도 식사는 해야 되니까 혹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점심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회의가 있고 약속이 있어서 그건 어렵겠네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다음에는 제가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교회이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살아있는 집이어야 하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갔는데 그날따라 무슨 뭐 단기 선교 파송식이 있어가지고 뭐 팀이 나와서 막 율동하고 막 그러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네. 나 지금 여행 빨리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나가자. 약간 어수선한 틈을 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갔다 하고 내려가고 우르륵하는 집에 빨리 나가. 그래가지고 빨리 휙 나가고. 부득이하게 그런 적이 있다면 제가 책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체적인 제사장들로 주의 교회에 대한 가슴과 눈물과 제가 또 심리적인 눈물 말고요.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과 사모함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유민이나 난민이 아니라고요. 상처 많이 늘 있어가지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는 의미는 뭔 줄 아세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은 국가를 부르면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죠. 뭐 미식축구장에서 국가를 부르면서 단다다라라라라 박수 막 스탠딩 오베이션 와 성적이는 불타고 있는가. 그게 나라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예요. 나라에 대한 자부심. 우리도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면 대한 사람 거기서 눈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고 그리고 자부심이 생기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를 찬송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덕, 그 프레이즈 이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찬송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은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쿠웨이트에 갔더니 쿠웨이트 원래 그 시민들은요 10%예요 10%. 그리고 90%는 외국인 용병, 외국인 이제 기술자, 또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90%고요 쿠웨이트 시민의 10%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 일도 안 해도 잘 살아요. 자동차 번호판도 달라요. 거기에 있는 사람도 다르고 권리도 달라요. 세금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일을 안 해도 그 외국인들이 와서 회사를 하거나 기업을 하려면요 쿠웨이트 현지인들을 다 써야 돼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서 관리직으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일이 없어도 그냥 거기에 있어서 월급도 받고 또 나라에서 혜택도 받아요. 그 번호판도 달라요. 모든 혜택이 다 있어요. 쿠웨이트 시민. 이 5일달러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그곳의 시민이라는 것은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에요. 거기다가 또 국왕이 어느 날 기분이 좋으면요 또 채무가 있는 것도 그냥 싹 갚아준다네요. 크레딧 빚을 카드 빚 완전히 싹 갚아주신대요. 그게 소유가 된 백성의 특권입니다.
또 뭐 공주가 공항에 들어오거나 뭐 왕자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공항에서 이 무슬림권의 어떤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외래어로 기마이 같은 거죠.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뿌리는데 막 왁자지껄씩 그러니까 아 왕실 가족에도 들어오는가 보다.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착 뿌리는 거. 아마 오래된 그런 전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는 낫고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은 선포되었고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었죠. 주의 교회가 있는 곳마다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리들이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는 뭐가 어려울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뭐가 어려울까?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기도 제목이라는 게 뭐냐? 기도 제목이라는 게 우리에게 뭐가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거냐?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아니요, 성도가 아프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져서 정금과 같은 믿음, 그게 기도 제목이지. 아픈 게 어떻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아픈 게. 아픈 게. 여러분은 영원히 아프고 싶으세요? 내가 아프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바래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아프다고 그러면 다 두려워해요. 누가 아프지? 누가 아프지? 그러니까 그 아픔에 우리가 매여야만 우리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데 답은 없어요, 답은. 그 제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치료했어?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죠. 그냥 교회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뭐를 그러는데요? 뭐를요? 예.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가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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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집사님은 집이 나갔고 김 집사님은 아들이 끌려갔고 최 집사님은 지금 말기 병이야. 그런 얘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 얘기 안 해요? 왜? 왜 베드로는 왜 기도 제목 얘기 안 해요? 기도가 없어서? 그게 아니죠. 그런 건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선포해야 병이 물러가는 거지, 여러분. 네? 우리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견고한 돌 집으로 지어져 가야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환난과 질병이 그 가운데 살지 못하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있다면 주님이 집사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집사님 안에서 주님께서 왕 되시고 온전하게 머무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야 기도 제목이 되는 거지. 예. 아픈 게 어떻게 기도 제목이 되냐고. 그건 아니죠. 예.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앞에의 영광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순장님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우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야. 선포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가 예, 질병투성이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죠. 그래야 다시는 질병이 그 안에 들어와 살지 못하고 주님이 그 안에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밝고 환한 집이 되는 거죠. 밝고 환한 집이 되고 질서가 있고 주님이 딱 호주가 되시면요. 이게 우리 안에 다른 사적인 것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뭐 친구들이 막 놀러와서 막 엉망진창 노력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옛날에 오버우젤의 골드 아크백에 교회가 있을 때 우리가 잠깐 빌렸을 때 주일에 올라가면요. 예, 토요일 날 저녁에 청소년들에게 교회를 놀라고 빌려줘가지고 예배당 계단에 술병이 이렇게 놓여있고요 담배꽁초 거기 다 꽂아놓고
그리고 아직도 가지 않은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큰우체 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담배 연기가 쫙 교회당에 있고 제가 채찍을 가져가서 다 엎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나서 뭐가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그건 기도 제목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밝게 다시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물을 뿌려서 깨끗이 씻고 물로 씻고 그리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해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삶의 질서를 바로잡고 그래야 마음의 병이 없어지고 그래야 질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의사라면 환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세요. 예. 마음에 쓸데없는 걱정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세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알쏭달쏭한 얘기들만 난수표처럼 채워놓은 말씀이 아니라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너희들이 벽돌과 같은 집으로 파리에 있는 건물처럼 말이죠. 그 위에다가 한 층을 더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지어져 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찬송이 되라. 그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주님이 너희 안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실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찬송이 되라. 거룩한 나라의 자부심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